자, 여러분, 교재 9페이지 표시입니다. 9페이지. 자,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 명사절이다. 명사가 주어들 수 있죠? 명사구가 주어들 수 있죠? 명사절도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사는 이름, 사물이나 사람,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눈에서 다 형태가 있다 그러면 셀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다 눈으로 형태를 가질 수 없는 것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학문적으로 수학처럼 딱 잘라서 여기 딱 오이가 있어. 딱 잘라서 이만큼은 네 거, 이만큼은 내 거. 그런 식이 될 수는 없지만 개념은 잡아두셔야 됩니다. 명사구 그러면 지금 방금 전 시간에 배운 투부정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동명사가 주어가 될수 있다.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라는 게 뭐예요? 영어가 어떤 언어를 쓸때 투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make, do, take, have 이렇게 to라는 전치사 뒤에 이런 동사 원형의 형태를 붙여 쓴 거를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명사구로 써서 얘가 할수 있는 주어 역할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이라는 게 뭐예요? 비동사 같으면 be가 원형이에요. be 그러면 am I, is, was, were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잖아. 근데 원형은 be야. 그 다음에 두 동사 같은 경우도 do, does, did 이렇게 변하잖아. 그것도 원형은 원래 do야. 이런 식으로 그 원래 모양의 ing를 붙여서 얘가 명사처럼 되도록 해서 뭐뭐 기, 뭐뭐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행복해지기, being happy, 그죠? being happy 그러면 행복하기, 행복해지기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oing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쓴다고 그러면, 자, 뭔가라도 하는 것은 그러면 doing something is happy, 그죠? doing something is happy. 뭔가를 하는 것은 행복하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뭔가라도 그것이 청소가 됐든 공부가 됐든 책을 읽는 것이든 대화든 뭔가를 하는 것은 행복하다. 자,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지만 대신 이 동명사는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일치해. 모양이 뭐하고 일치하냐면 현재 분사랑 같아. 현재 분사.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면 동명사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처럼 쓰는 거야. 형용사. 자, 요거 이제 살짝 알아두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9페이지의 명사절 알아봅시다. 명사절 그러면 앞으로 첫째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괄호로 묶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묶어주는 게 돼요. 자, 근데 명사절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 what이라고 하는 거야. w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뒤에 절을 이끄는 거야. 동사가 들어있는 말. 두 번째,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뒤에 이렇게 절을 이끌어 오는 거야. 세 번째, whether라고 하는 접속사가 뒤에 이렇게 절을 이끌어 오는 거야. 이런 걸 명사절이라고 그래. 명사절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베이직 잉글리시에서는 명사절이란 what이나 that이나 whether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절의 형태가 되어서, 자, 얘들이 주어가 되는 거야.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주어가 되는 거지. 명사절이 주어가 되는 거지. 자, 아까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that she is honest. 자, 여기서 살짝 that이 없다고 봐봐. 그럼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 그녀가 정직하다. 문장이죠? 근데 이 앞에 종속 접속사 이렇게 하나 쓰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은, 그래서 얘가 주어가 돼.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은, 자, is true, 사실이다. 사실이야.
그녀가 정직하다는 건 사실이다. 이리 썼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만큼이 주어잖아, 지금. 이런 거를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주어 자리에 큰 절의 형태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얘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떤 걸 쓸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 의미로 따지는 거예요. 얘는 뒤에 불완전이 들어와, 불완전. 자, 한번 해볼게. 자, 행복하다 그러면 be happy인데 what is happy 썼어요? 자, is happy.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얘가 것이라고 해석이 돼. 행복하다는 것. is my 행복해지는 것. 행복한 것은 나의 선택이다. choice. 그죠? 행복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응?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더라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늘 불만스러우면 그건 불행한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이때 봐봐요. what이 이렇게 명사절로 주어가 되는 거야. 단수 취급해. 명사절이 주어일 땐 단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 주어는 항상 단순지 복수인지 생각해야 되잖아. 단수 취급해요. 단수 취급. 자, 그 다음 대절 볼게요. 대절 한번 써보겠습니다. that. 자, he is happy. 썼습니다. 그가 행복하다는 사실은, 그래서 것은 것인데 그가 행복하다는 것은, 여기도 그냥 것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어. 그렇지만 뒤에를 잘 봐봐.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여기는 he가 없어. 행복하다고 그는 행복하다야. 그래서 얘가 대명사 역할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접속사하고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얘는 접속사 역할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가 완전할 때는 얘를 쓰고 뒤에가 불완전할 때는 얘를 써. 아주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 뒤에가 불완전하는 거지.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What is my choice? 나의 선택이라는 것은. 또는 What I am saying? 내가 말하는 것은. What you see? 너가 보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항상 뒤에가 불완전해. 하지만 대선 완전해. 그가 행복하다는 것은 역시 is true, 사실이다. 자,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weather 같은 경우는 어떻게 틀려지는지 봅시다. 자, he is 역시 a teacher. 그 사람이 선생님이다. 그런데 여기다 that을 쓰면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하고 해석이 되지만 weather를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가 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어떤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선생님인지 어떤지, 그 사람이 선생님인지 아닌지, 그죠? 알 수 없다. is not known.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사람이 선생님인지 아닌지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죠? 뭐 하는 사람일까? 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쓸 때 두 가지 기억한다. 이렇게 접속사가 나왔을 때 뒤에가 불완전하면 what을 쓰고 뒤에가 완전하면 대시나 whether를 쓰는데, 인지 어떤지 그러면 whether를 쓰고 것이면 that을 쓴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돼. 자, 그러면 봐봐. 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 밑줄을 치고 전체 문장을 해석하라. 자, 1번에 whether she will come or not. 자, whether부터 not까지 밑줄 쫙 끄세요. 얘가 주어입니다. 명사절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묶어도 괜찮아. 이렇게도 좋고 쭉 묶어주시기 바래요. 밑줄 쳐도 좋아요. 그녀가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는 another question, 또 다른 문제다. 자, whether절 속에 완전한지 볼까요? 그녀가 올 것이다 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대서 whether를 썼어. 그런데 의미가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whether를 쓴 거예요. 두 번째, 다 that I don't love her까지, that부터 her까지 밑줄 쳐.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완전한 문장이 뒤에 들어가 있죠? I don't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완전한 문장이면서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that을 쓰고 인지 아닌지면 whether를 쓰는데, 보시다시피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have nothing to do with 하나 알아두세요. 이런 거 외워야지. have nothing to do with 그러면 뭐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뭐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렇게 되면 뭐뭐와 상관이 있다. 뭐뭐와 상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죠? has. 단수잖아, has. have 동사 has. 단수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hy she behaves in that way. why부터 way까지 쫙 밑줄 칩니다. 그녀가 그런 방법으로 behave는 처신하다, 행동하다는 뜻이야. 그녀가 그런 방법으로 처신하는 이유, 행동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자, 잘 들어요, 이제 드디어. 명사절일 때 세 번째를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영어에서 명사절 그러면 주어도 될 수 있지만,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네 번째 거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자, 간접 의문문이 뭔지 보여줄게요. 보세요. Why are you sad? 너 왜 슬픈 거니? 뭐 때문에 슬퍼하니? Why are you sad? 또는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 이런 거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에요. 직접 물어본다고 해서 직접 의문문이야. 이런 건 직접 의문문. 자, 그런데 간접 의문문이 뭐냐 그러면 잘 봐요. 자,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I don't know. I don't know. 또는 I know.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나는 몰라요. 나는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인데 여기다가 뒤에다 볼게요. I don't know how old she is 쓴다든지 I know where she lives 라고 쓴다든지 한번 써볼게요.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 나는 how old she is 그녀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how old is she가 아니고 how old she is.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그게 아니라 where she lives 써.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주어 동사 정상적으로 쓰는 거지. 동사 주어 쓰는 게 아니야. 동사 주어 쓰는 게 아니고 동사 주어 쓰면은 직접 의문문이고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쓰면 간접 의문문이야. 그래서 자 간접 의문문이란 뭐냐 하면 의문사 그러면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런 게 있죠. 의문 대명사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who, what, 그죠? which 이런 게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는 which 명사, what 명사. 그래서 의문 형용사는 뒤에 명사가 꼭 나와 이렇게. 의문 부사는 why, where, how 이런 것들이 들어가. 이 뒤에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에 이렇게 어순으로 나오고 자, 이쪽 잠깐 와봐요. 이 어순이 이렇게 타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명사절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절 역할. 이런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 한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거기 교재
교재 세 번째 봐봐요. Why she behaves in that way. Why부터 way까지 Why는 의문부사, She는 주어, Behaves는 동사, 뭐 In that way는 수식어로 묶어주고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잖아. 왜 그녀가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행동하는지는 주어니까 명사절. 그 다음에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3번에 why부터 way까지가 주어인데 간접 의문문이라고 써두세요. 시험에 무지무지 많이 나와.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 그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How do you do? 그죠? What do you do? How do you do? Where are you?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간접 의문, 아, 직접 의문문인데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는 거야. How old she is? Where she lives? 그죠? 그 다음에 What she does? 또는 Which food she likes? 그 다음에 How old she is? 이런 식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쓰는 거, 이런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 한다. 자, 비번도 풀고 계시고요. 적용하기로 가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에 밑줄을 치고 문장 해석하자. 1번, whether the wounded have been sent to the hospital without delay까지. whether부터 delay까지 주어야. 명사절로. 자, the wounded 하면 부상당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적으시고, the wounded. 부상당한 사람들이 without delay, 지체 없이 병원으로 보내졌는지 아닌지, 보내졌는지 어떤지는 is not known yet.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아직 모른다. 이 뜻이죠. 그래서 whether부터 delay까지. 두 번째 볼게요. That someone is interesting enough to give help to poor villages 라고 되어 있는데, villages까지. That부터 villages까지 밑줄. Someone, 누군가가 충분히 관심이 있다는 것은 to give help to poor villagers. To poor villagers 하면 불쌍한 마을 사람들에게 help는 여기서 도움이란 명사예요. 도움을 줄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 외도와 2번. 자, 1번은 외도고 2번은 대신데 인지 어떤지의 의미니까 외도를 썼고 것이라는 의미로서 뒤에 완전문이 나오면 yes을 쓰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 뒤에가 완전문인데 여기다 what을 주어. 뒤에가 불완전문인데 여기다 that을 주어. 그래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that 다음에 someone is interested enough to give help to poor villagers까지 명사절로 누군가가 불쌍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은 것은 종종 works, wonders, 놀라움을 발휘한다. 놀라운 경이로움을 발휘한다. 그렇죠? 뭔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그런 불쌍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새로운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주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먼저 풀게요. What has been preserved of their work belongs 라고 되어 있는데 work까지 밑줄 쳐. what부터 work까지. 얘가 주어야. 그 what처럼 봐봐. 불완전하다고 그랬어? 완전하다고 그랬어? 불완전. 왜 불완전합니까? what 다음에 주어가 없죠? what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What has been preserved of their work?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보존되어져 온 것은 belongs among the most precious possessions of mankind. 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산 가운데 속해 있다. 그러니까 작품에서 보존되어서 온 것, 그들 작품에 대해서 보존해 온 걸 쫙 펼쳐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what부터 work까지 belongs 동사 단수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It is a scene increasingly shown in Hollywood films that인데 it의 가짜 주어라고 쓰시고요. 자, 거기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어가 길어, 대절로. 주어가 대절로 길어. 그럴 때 가주어를 세운 거야. that부터 밑줄 쳐봐요. That the ice sheet in the poles are melting and the world is in danger of flooding. 거기까지 대절이야. 대절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따라옵니다. 자, 얼음 덩어리들이 sheet, 얼음 조각들이 in the poles, 북극이나 남극이죠. 극지방에서 녹아가고 있으며 are melting. 그리고 the world, 세상이 in danger of flooding, 홍수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있다는 것은 자, in Hollywood film, 할리우드 영화에 shown, 보여지는, increasingly shown, 점차 보여지는, 점차 많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a scene, 하나의 장면이다. 끔찍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5번도 it는 가짜 주어, 뒤에 대절이야가 명사절로 진주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하려고 그래요. 자, 마지막 명사절 무지무지 중요해. 복합관계 대명사예요. 자, whoever, whose ever, whomever.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whatever, whichever. 자, 이렇게 다섯 개가 명사절이 될 수 있어. 얘들이 이렇게 명사절을 만들어도 이 전체가 주어야. 그러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뭐뭐든지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고요. Whatever you wish to achieve in life. 자, 당신이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바라는 것이 whatever, 무엇이든지 depend upon, 이게 동사죠. 뭐뭐에 따라 달라진다. What you are, 그러면 너의 인격이란 뜻이고, What you have 하면 너가 가진 재산이란 뜻이야. 자, 관용 표현 익혀두세요. What 다음에 사람 주어가 나와. What, 사람 주어, have는 주어가 가진 것. 그 다음에 What 다음에 사람 주어, 비동사가 들어가면 주어가, 주어의 인격. 가진 것이지만 주어의 인품, 인격을 가리켜요. 자, 그래서 What she is 하면 그녀의 인격은, What she has 하면 그녀가 가진 재산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다시피 not 쓰고 what you have죠. 당신이 가진 게 아니고 what you are, 당신의 인격에 따라 달라진다. depend upon은 무슨 뜻? depend upon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depend on이나 upon을 쓰게 되면 뭐뭐에 따라 다르다. 그죠? 뭐뭐에 따라 다르다. 뭐뭐에 의지, 의존하다. 이렇게 해석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에 적용하기는 영어에 쓰이는 명사절 하나 더 있긴 한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다섯 개만 기억을 해두세요.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 90%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하기에서는 명사절이 주어 자리로 나왔을 때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갑니다. 주어가 길어서 문장 뒤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제 앞에서 맞배기로 했으니까 이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주어가 길어. 그러면 문장 뒤로 갈 때 여러분 앞에 뭐 쓰지? 그쵸? 가짜 주어 씁니다. 가짜 주어 it 세웁니다.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말 그대로 주어가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동양적 사고방식이 그렇죠. 그런데 서양적 사고방식은 여기에 간단하게 가짜 주어를 딱 씁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뒤로 이동시켜요. 쭉 이렇게 갑니다. 이 주어를 이렇게 진주어라고 그래. 진주어가 뒤로 나가요. 그래서 명사절이 길잖아. 지금까지 해본 대로. 그러면 이틀을 세우고 명사절을 동사지로 빼는 거야. 자, 그런 반면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만약에 맞배기로 보면 타동사가 있어. 그리고 여기 목적어가 길어. 명사절 같은 거로.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나와. 그러면 이때 여기 목적어가 길면 여기 주어가 길 때도 it를 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냈듯이 목적어가 길어. 목적어가 길어도 여기에 it를 세우고 여기다 진짜 목적어를 뒤로 보내. 그래서 진 목적어는 이렇게 뒤쪽에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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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동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든 주어든 앞에 서술을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길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건 싫어하는 거죠. 자, A번 보세요. 문장의 주어를 찾아 밑줄을 치자. It did not matter whether it rained or snowed. 자, it는 가주어라고 쓰시고요. Did not matter의 matter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whether부터 끝까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 되겠죠? 비가 오든지 또는 눈이 오든지 안 오든지 중요하지 않다. 눈이나 오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렇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it는 가주어. 2번에 보세요. It wouldn't be any good trying to solve the problem. 여기서는 여러분 try to solve the problem. 동명사 trying 이하가 진짜 주어야. 앞에 it는 가짜 주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죠? Any good 어떤 이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good은 any 다음에 명사는 명사 보세요. Any 다음에 good 할 때 여기는 좋은이란 뜻이 아니야. 얘가 명사야. 얘가 형용사고 얘가 명사로 쓰이면 이익 그죠? 이익이란 뜻입니다. 이익이란 뜻이야.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을 것이다. 않을 텐데. 자, 세 번째, those are the ones of constant effort. of constant effort가 ones를 수식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노력의 것들이다. who부터 끝까지 can success in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들의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의 그런 것들이다. 자, 여기서 문장의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낸 건 1번과 2번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도즈가 주어인데 그들의 직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잘 봐요. 원래 그 문장은 이거예요. 도즈 후라고 쓰고요. 그 뒤에 can succeed 그 다음에 in 쓰고 그리고 뒤에 their profession 이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other ones 쓰고 of constant 자 그 다음에 effort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잘 봐봐요. 이 주어가 이렇게 명사절로 주어가 길어도 전체를 뒤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가 주어고 주어를 설명해 주는 절이 이렇게 길어. 그들의 직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야. 그런 사람인데 어떤 그런 사람?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걸 똑 떼어다가 이렇게 옮긴 거예요 뒤로. 자, 이런 문장을 잘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전체를 옮기진 않아요. 여기 일부의 긴 수식어구를 이렇게 똑 떼다가 뒤쪽으로 이렇게 옮길 때는 여기다 가짜 목적어 가짜 주어 안 세웠지 그죠? 그런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하 그러면 명사절이든 형용사절이든 주어 자리에 무겁게 길게 늘어지면 it를 써서 명사절은 뒤로 보내고 형용사절은 절대 이틀을 쓸 수 없는 위치니까 그냥 뒤로 빼버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B번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고. 자, 주어의 앞뒤에, 11쪽 갑니다. 주어의 앞뒤에 수식어구가 오는 경우, 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에 밑줄을 친 후,
전체 문장을 해석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를 정확하게 찾고자 할 때 수식어구를 여러분들이 묶어주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뭐라 했느냐면은 주 문장이라는 건 문장 속에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문장은 문장 속에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문장은 센턴스라고 하죠. 근데 이 문장에 주 성분, 주 요소가 있어. 주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 성분이 있어. 주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또 수로가 있지, 수로. 수로가 있어. 근데 따로 묶어준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문장의 주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지금까지 두 시간 동안 뭐 했어? 얘들은 누가 하는 거야? 명사, 명사구, 명사 처리하지. 그리고 수로는 누가 하는 거야? 동사가 하는 거야. 동사나 동사구가. 그러면 문장의 주 성분을 찾기 위해서 수식 성분을 빨리 결정해야 돼. 수식 성분은 문장 속에서 형용사 역할이나 부사 역할밖에 안 돼. 문장 속에서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이는 말들은 다 수식 요소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지 연구를 제가 해보니까 얘는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어. 자, 단어 하나가 수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단어 두 개가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단어가 세 개 이상이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여섯 가지가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단어 하나가 수식어고 단어 두 개가 수식어고. 자, 보세요. 단어 하나다 그러면 he is very happy 썼어. 그래서 수식어가 뭐야? 얘는 주어, 얘는 수로, 얘는 보어. very가 수식어야. 딱 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단어 두 개가 수식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he is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썼어요. 다시 할게요. He got up early this morning이라고 썼어요. 잘 봐요. 이 문장에서는 그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잘 봐요. He 주어, got up 동사, early 부사. 요거 수식어 하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this morning, 이번 아침에, 오늘 아침에.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두 개 다 동사를 수식하는 거야. 이런 게 수식어구지. 얘도 수식어고 얘도 수식어고. 단어가 세 개 이상 있어. 봐봐. There are many kind, many kinds of peoples. 자, all over the world. 이리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많은 종류의 민족들이, 많은 종류의 국민들이 있다. 어디에? 올림픽 스테디움에. 전 세계로부터 온,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 많은 다양한 종류의 민족들, 국민들이 있다. peoples 하면 사람이란 뜻이 아니야. people 그러면 사람이고, peoples 하면 국민들, 민족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온 많은 다양한 종류의 국민들이 있다. 그죠? 민족들이 있다.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어의 앞뒤에 수식어구가 오는 경우 수식어를 묶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수식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어는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가 지배하는 목적어까지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수식하는 어구. 네 번째는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수식하는 어구.
외우십시오. 현재분사, 과거분사. 얘들이 수식하는 어구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전치사 명사도 나오면 묶어 수식어구야. 투부정사도 수식어구로 들어갈 수 있어. 물론 명사구로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형용사나 부사 역할도 하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잖아. 자,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부사 역할을 하면서 수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형용사 절, who, whose, whom 또는 which, whose, who, whose, whom 또 있고 which, of which 또는 which 또는 whose. 자, 그 다음에 that, that 이렇게 다섯 번째 수식어가 있을 수 있어. 얘들도 수식어구야. 여섯 번째는 접속사, 주어 동사. 그래서 이때 이 접속사가 시간, when, after, before, 그 다음에 조건, if, 양보, though, although,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의 절을 이끌면 여섯 번째 수식어야. 자, 다시 잡아주세요. 문장은 항상 핵심적인 요소가 있고 수식 성분이 있는데 핵심 요소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건 명사, 명사구, 명사절. 또 뭐 있죠? 그렇죠. 대명사 있잖아. 대명사. 이것까지 주어, 목적어, 보호 하는 것이고요. 수로는 뭐야? 동사나 동사구를 가리켜. 얘들만 있으면 오형식 결정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있어? 이렇게 성분이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연구해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수식어고 그러면, 두 번째 수식어고 그러면, 세 번째 수식어고 그러면, 네 번째 수식어고 그러면, 다섯 번째 수식어고 그러면, 여섯 번째 수식어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체킹해야 돼. 나중에 문법 배울 때도 저게 또 나오는데 그대로 갑니다. 자, 따라서 거기 주어의 앞뒤에 수식어구가 오는 경우 해서 A번 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자. There is no chance that부터 disappear까지 핵 에너지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 대부터 끝까지 묶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A tiny dry cleaning shop run by two old ladies. 이거예요. Run by two old ladies. 과거분사 run이 이끄는 어구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 속에 작은 게 있으면 얘부터 묶어서 by 이하는 같이 묶어주는 거야. 얘가 제일 길어. 이 안에 얘가 들어있거나 얘가 이 안에 들어있거나 얘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냥 다 뭉뚱그려 묶어서 수식어야. 근데 얘가 좀 더 길잖아. 이 작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다 크게 묶어주면 돼. 얘 하나면 나머지는 다 포용하는 거야. 얘 하나면 나머지 다 포용하는 거야. 얘 하나면 앞에 거 포용하는 거야. 요거 하나면 앞에 거 포용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run이 여기서는 과거분사야. 동사는 현재형 동사 run, runs. 과거형 동사 ran, 과거분사 run. 거기 run은 얘예요. pp. 모든 동사는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으로 만들어져. 어법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run by two old ladies 묶으면 두 명의 노숙녀가 운영하는 작은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가 shop, was가 동사, near my house 두 번째 수식어 묶어 나의 집 근처에 있었다 응? 존재지 존재. 세 번째 appropriate solution 투부정사 to solve the problem 이거 to solve the problem, to부터 problem까지 묶어. 그럼 앞에 있는 명사고 수식하는 거야. 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 방법은 자, is not but understanding. Not A but B. Not A가 아니라 but B다. Not struggle. 갈등이 아니라 understanding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수식어구가 to solve the problem입니다. 자, 수식어구 무지 중에 이제 독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게 없어. 하나씩 하나씩 문장의 주성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수식성분은 여섯 가지로 나눠지지만 기능은 둘 중에 하나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그래서 11페이지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페이지 구 형태의 주어 속에 절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셨다가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마무리해서 주어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